비나이다. 제발 가게가 번창하게 해주세요. 형, 이건 뭐예요? 고사지네. 어? 돼지머리다! 에이, 진짜. 아이씨, 오빠! 돼지머리가 뭐냐? 아, 글쎄 말이에요, 진짜로! 돼지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. 야, 여기는 다시 안 온다, 내가. 진짜로, 에이씨! 야, 네가 안 오나 봐라. 그러니까.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? 네, 여기 혹시... 재원씨가 여기 있다고 하던데. 재원씨... 전데요? 재원아! 어? 반갑다! 이거 말해요. 아! 똑같아요. 어, 아니 뭐 얘가 딱딱딱 떨어뜨리고 그래. 왜 떨어지는 줄 알았네. 깜짝이야. 에? 아니 그러면 임신하신 거예요? 야, 축하할 일이네. 아, 시끄러워. 무슨 임신이야 임신은. 지금 놀려? 아, 화를 내고 그래요. 아 삐졌어. 아이씨. 천식. 깜짝이야. 언니 무슨 걱정 있어요? 아니야. 에휴 고민 있구만. 뭐 고민 있어. 야. 넌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끼어들어. 에휴, A4용지도 맞으면 낫다던데 혹시 또 알아요? 우리가 고민을 다 해결해줄지. 그래 언니 얘기해봐요. 어? 아니 요즘에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나 실은 요실금 증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. 아니 언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.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울해 죽겠어 아주. 아휴 미치겠다. 왜 우울해? 무슨 고민이 있어? 요실금이래요. 야 무슨 소리. 어머 언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요실금이야. 누가 유 사장 지금 웃음이 나와? 언니 언니들 나오는 걸 참을 수 없다며. 내가 웃음 나오는 걸 어떻게 참아 근데. 요실금 미치겠다. 난 7살? 난 8살. 내가 한 살 먼저 들어갔잖아. 아 그래 그래.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지. 아니지. 2학년 때부터 쭉 같은 반이잖아. 아 맞다 맞다. 야 근데 너 왜 동창 모이면 한 번도 안 나왔어? 나가려고 했는데 그럴 사정이 있어서. 좀 해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? 야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사진이야. 사진? 야 무슨 사진인데 이리 한번 줘봐. 어? 엑스레이 사진이야. 아 엑스레이. 아 그거 속보이는 사진이구나. 너 그거 찍을 때 말을 좀 하지 그랬어. 칼라로 예쁘게 찍어주세요 라고 말이야. 넌 학교 때도 웃겨서 인기를 독차지하더니 지금도 여전하구나. 그럼. 참, 근데 엑스레이 사진은 왜? 아 그냥 그럴 일이 있어서. 야,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재원이를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. 더구나 만나자마자 폰까지 하고 말이야. 아니 갑자기 동창이 찾아와서 반가운 척하고 이러면 100% 그거다. 뭐? 보험. 에이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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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는 이 피라미드 다단계다. 아니라니까 틀림없다. 보험이다 보험. 피라미드다 확실하다. 누군진 몰라도 말이야 한 가지는 확실하네. 뭐가? 응? 재원이 형이 땡 잡았다는 거. 그러게 언니. 언니도 좀 운동 좀 해봐. 뭐 골프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. 에휴 골프는 너같이 팔자 좋은 애들이라 치는 거지. 골프는 돈 많이 들잖아. 에휴 그렇지도 않아. 나 같은 경우엔 맨날 공짜로 치고. 야 너야 남자들이 내주잖아. 야 그렇다고 남자들이 다 내주는 것도 아니야. 또 18월까지 남자들이 싹 계산하면은 19월 서비스는 내가 이렇게 풀 서비스. 너는 참 힘들겠다. 어? 18월도 모질라가지고 19월까지. 아유 근데 현영아 이 골프가 요실금에 좀 도움은 되니?
근데요, 요실금이 정확히 뭐예요? 저기 심하게 재채기를 하거나 또 웃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실례를 하는 거지. 아, 그럼 조여주지 못해서 생기는 거구나. 그래, 그렇지.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골프를 좋아하잖아. 이 골프에는 쪼이는 맛이 있거든. 쪼이는 맛. 그래서 나는 이 골프 중에서 또 이 끝에 퍼팅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, 남자들은 이 퍼팅할 때 이렇게 톡 치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하면 그렇지.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대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딱 치고 나서 들어온다. 들어온다. 왜 그럴까? 아우, 웃지도 못하겠다. 큰일이 나. 언니, 맞다, 그거다! 뭐? 항문조이기. 항문조이기? 응! 그건 또 뭐야? 잘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, 진짜. 말이 되냐? 한 시간을 재밌게 너랑 떠들다 갔는데 기억이 안 나다니. 그래,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이라며. 우리는 이 학교가 사립학교라서 반이 4개밖에 없었거든? 그래갖고 웬만하면 애들 다 알아요. 근데 저렇게 이쁘고 몸매 좋은 애가 또 우리 반이었다는 게 나는 참. 하긴 뭐 너처럼 머리 나쁜 애가 기억하겠니? 오, 반짝이. 지연이? 박지영이 누구지? 여기 다 나왔다. 나왔다! 뭐야, 뭐야? 읽어봐. 항문 조이기는 이 호흡을 하면서 항문을 조였다, 풀었다 해주는 운동인데 아주 그 운동 효과가 탁월하대, 언니. 그래? 야, 근데 어떻게 항문을 조였다, 풀었다 해? 고무줄로 묶어놓는가? 그게 아니라 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건데. 아, 해봐. 그러지 말고 내가 해줄게. 자. 자. 막 힘을 줘, 이렇게 항문에. 자, 하나, 둘, 셋. 그치? 언니, 되지? 야, 나 모르겠어. 아, 왜 몰라? 자, 그러지 말고 네 항문을 한번 보여줘봐. 여보, 그때 같은 여자끼리 보여줄 수도 있어. 시끄러, 시끄러, 빨리 해. 시끄러, 없어. 빨리 하나, 둘, 셋. 알겠지, 언니? 이것이 알겠죠? 그 사람은 돼? 그럼. 나는 왜 안 되는 거야?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네. 날 잘 봐. 그래, 내 입술이 이 항문이다 이거야. 이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야. 내 입술 모양을 잘 봐. 이해 빠르지? 이해가 빨른다 얘. 그러니까 네 입술이 항문이라 이거지? 그렇지. 어머, 근데 항문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. 진짜 애나한테 쌀떡이다 관심이야. 야, 근데 야, 저기 좀 진짜 봐봐. 그러면은 이 운동이 요실금에 뭐 얼만큼 좋다는 건데? 잠깐만요, 언니. 여기 보면요. 생식기 배설기를 튼튼하게 해줘서 남자는 정력 강화, 여자는 부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. 또 치질도 치료되고 변비도 치료되는 건강 장수에 이르게 해주는 운동이 바로 이 항문조이기 운동이에요. 그래? 좋다. 좋지, 언니? 그러니까 언니 이거 해보라니까. 항문조이기 운동량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. 그럼. 자, 얘부터 항문은 닫고 익히라는 소리가 있죠? 아니야. 바꿔야 돼. 닫고 익히는 거 말고 하나 추가. 조이기. 조이기. 항문은 조이자. 좋지. 자, 다 같이 시작. 이거 소리니까 또 잘 돼. 박지영 여기 있다. 봐봐. 에이, 아까 그 애가 아닌데. 아이, 맞다니까요. 아니야. 아까 같은 미인이 어떻게 이렇게 뚱뚱했었을 수가 있어. 말이 안 되잖아. 거짓말하지 마. 아, 맞다니까요. 수술했나? 하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미인이 될 수 있겠니? 맞아. 형, 근데 내 기억으로 말이에요. 지영이 얘가 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내 생일잔치에 왔었던 것 같은데. 아유, 우리 주인은 너무 깜찍해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재훈이 생일 축하드리려고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워. 네, 감사합니다. 먹을 거 많이 차렸으니까 많이들 먹어요. 네, 먹자. 잠깐! 너희들!
오늘 내 생일인데 왜 생일 축하 노래 안 불러줘? 아, 어? 노래 노래 불러줘. 시작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나의 생원이 생일 축하합니다. 먹자 이제. 아, 축하해. 잠깐. 왜? 너 너 안 불렀잖아. 불렀어. 근데 너 여기 초대 안 했다고. 맞아. 재원아, 난 그냥. 아니 왜 그래 재원아? 재원이 생일 축하해주려고 온 친구인데. 너 잘 불렀어? 이렇게 왜 그래? 아빠랑 속이 똑같이 좁는 거. 아 싫어 싫어. 나 저렇게 못생기는 애랑 안 논단 말이야. 싫어. 나도 못생기는 싫어. 나는 뚱뚱하게 싫어. 야, 난 네가 더 싫어. 이 가 가란 말이야. 야, 너 더러워. 너도 가. 너도 가. 더러워.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내가 못생겼다고 막 엄청 놀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럼 수술했나 보네. 근데 이쁘긴 이쁘더라. 그래. 저기 나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준 씨한테 일 나버릴까 보다 확 그냥. 농담이지. 왜 그랬어. 그치? 어. 아, 근데 걔가 왜 날 찾아왔지? 아유,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식사 끝났으면 바로 들어와야지. 지금 몇 시간째인데 이제 들어와요?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러면 확 가만 안 둘 거야. 아, 사장 왜 저래? 무슨 일 있어? 응? 아니, 아무 일도 아니. 자기 뭐 딸꾹질? 아니. 아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? 이상하잖아. 아니 내가 무슨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? 이상하잖아. 선배 서선배 이상하죠, 그죠? 예. 네. 아니 하나도 안 이상한데. 서선배도 왜 저래? 아 왜 그래요? 예? 네? 은정 씨 좀 이상하지 않아 다들? 나 시키지 말아요. 그러고 많이 바쁘단 말이야. 아 뭐야 사무실 분위기 왜? 아 나 삐졌어. 아, 나... 씨, 따라. 뭐예요? 아 다들 왜? 자기야, 나야. 오늘 밤 어때? 내가 오늘 아주 특별한 걸 보여줄게. 어? 뭐라고? 바쁘다고? 어, 야, 간다라, 간다! 아, 나도 지금 쪼이랴, 말하랴. 어, 얼마나 바쁜데. 아, 싫테니, 아, 삼켰잖아, 지금. 아니, 정력이 정말 끝내준대. 어?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정력이 막 너무 넘쳐서 큰일 나는 사람이야. 필요 없어. 아니, 항문조 얘기가 정력이 끝내준다는데 싫긴 왜 싫어? 정력이 진짜 좋은 게 뭔지 가르쳐 줄까? 뭔데? 안하고해. 응? 안하고를 먹으면 안하고는 못 빼기거든. 아니, 장난하지 말고. 그러면 진짜로 가르쳐 줄게. 정력이 응. 진짜 좋은 게 있어. 뭔지 알아? 뭔데? 새우야. 새우가 쫙 세워주거든. 아 싫어. 필요 없다니까. 아 왜 싫어? 아 안 해봤어요. 왜 그래? 왜 이렇게 졸라? 어 한번 해봐. 싫다니까.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? 데이트하라. 아이 데이트는 누가 데이트를 한다고? 그래요. 데이트는 뭐? 뭐? 뭐야? 뭐지요? 꼬리 안 좋나? 나. 아니 얘기 좀 하세요. 저 무슨 일이에요? 나가자. 보지 마요. 보지 마. 보지 마. 야. 어. 저 두 사람 왜 이러는데? 아 천식 씨가 치질 있다고 했다 이가. 주희 언니도 전염이 된기다. 치질도 전염되나? 그럼 전염된다. 진짜로. 조심해야겠네. 조심해야겠는데.
이렇게 좋아?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데. 야, 집에서 하니까 더 편하고 좋네. 아니야, 이게 밖에서 하면 더 짜릿해. 그래? 지하철에서 그리고 버스에서. 누가 알면 창피하잖아. 야, 알 게 뭐야 그게. 야, 내가 하고 있는지 쪼이는지 푸는지 지들이 어떻게 아냐. 자, 열심히 해. 야, 나는 노 팬티를 하고 있거든. 기분이 더 짜릿다. 왜? 너희들 대박. 부럽다, 야. 신난다. 쭉 돌았네. 왔어, 오빠. 야, 너네 뭐 하다 들킨 사람처럼 왜 이렇게 놀래냐? 하긴 뭐해, 우리 왜 이렇게 얘기했어. 가장 오빠, 거봐, 거봐. 내가 편한다고 했잖아. 오빠 표시는 알지, 거봐. 아유, 어? 야, 좀. 진짜. 야, 뭐야, 말해봐. 오빠, 혹시 항문조이기라고 알아? 항문조이기? 뭐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몰라. 에휴, 진짜. 아니, 왜 저기 김도영 씨가 저 소개도 많이 했었잖아.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김도영 씨보다 그 먼저 더 개발하신 분이 계시다. 누군데? 뿐 선생. 뿐 선생? 응. 왜 이런 노래 있잖아. 너나 좋아해. 나 너 좋아해. 이런 노래 있잖아. 아, 현이와 덕이 조용한 밤이었어. 그래. 바로 이 현이와 덕의 아버지인 그분이 바로 뿐 선생이신데 그분이 야생동물을 보고 만드셨대. 야생동물들은 이 잠잘 때를 제외하고서는 늘 항문에 긴장을 하고 있거든. 항문을 긴장시킴으로써 근력의 활기를 축적해서 하는 그 독특한 운동 방식이라는 거지. 진짜 많이 공부했다. 진짜? 그럼, 야, 항문을 닫고 익혔지. 너를 항문 박사로 임하노라. 고맙노라. 그치? 오빠, 이 항문 조이기를 계속 오므렸다 저물다 해주면은 몸과 정신이 굉장히 맑아진대. 야, 그렇게 좋은 운동 너네들이나 해라. 나는 안 그래도 건강하거든. 에이, 오빠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야. 그래, 한번 해봐. 그래, 송은쌤 치고 한번 해봐. 야, 속기는 왜 속냐? 아, 진짜 좋은 운동이라니까, 오빠. 한 번만 해봐. 오빠, 해봐. 한번 쪼여보란 말이야. 그래, 야, 그냥 한 번. 아유, 참. 야, 내 행문이 무슨 불자동차냐, 선반이냐, 닦구조, 이게. 말다. 쪼여보라니까, 진짜. 오빠, 진짜 좋은 운동이라니까. 친구가 말하는 게 진짜 말하는 게. 야, 우리나 하자, 우리나. 청개구래, 청개구래. 아, 별게 다 나온다니까. 항문 조이기 100번 해봐라. 항문만 아프지. 아, 그 무지하게 버티네. 아. 좋지. 이거 열심히 해야 돼. 그지? 뱃살도 빠지는 것 같은데? 그래. 야, 야, 그거 변비에 좋냐? 냄새가. 아, 무슨 냄새가 나?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. 야, 진짜 변비에 좋냐고? 아, 좋다고. 그럼 이거 빨리 끊고 나와봐. 가르쳐줄게. 냄새 덩어리. 뭘 안 써도 똥 냄새가 나. 그렇게. 아, 좋은 아침. 아니야. 오늘 딱는 인사를 바꿔대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아, 예. 좋은 아침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동이야. 그렇다니까, 정말 좋은 운동이야. 알았어요. 내 몸 좋아지는 건데 해야죠. 그거 정력에도 좋아요? 아, 두 말하면 내 입만 아파요. 나도 한번 해볼까?
아, 우리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는데. 맞네. 아니지, 너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네. 이 운동을 하라 말이야. 아니, 항문을 조이면서 오토바이를 타라고요? 에이,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. 아니, 사고가 왜 나? 아니, 달리다가 움찔하면서 잘못해서 악셀레터 확 밟았구면 우리는 막 그냥 아, 그럼 가만 앉아 있을 때 하면 되잖아. 어? 아, 그나저나 오늘 지영 씨 안 오냐? 아, 저 아까 온다고 전화 왔어요. 그래? 오늘 나한테 뭐 중요한 고백할 게 있다고. 야, 그 여자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. 아니, 잘난 남자들 놔두고 왜 이런 뚱땡이를 만나? 조용해. 어? 지영아! 어? 이리 와. 아, 얘는 뭘 이런 걸 다. 저기 가서 앉자. 응? 네. 지영아, 응? 너 저기 오늘 나한테 중요한 말 고백할 게 있다고 그랬잖아. 그게 뭐야? 얘기해. 사실 날 여기 떠나.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. 어. 그래서 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왔던 거야. 넌 기억 못하겠지만 난 널 좋아했었거든. 아, 그거야 내가 알지. 네가 나 좋아했었던 거. 근데 내가 너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너 나 왜 좋아했었어?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꽃미남이었잖아. 얘기해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. 학교 운동장, 숨바꼭질하던 골목길 이런 데 다니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네가 더 보고 싶어지더라. 에이, 또 생겼네. 쪼이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는 쪼이는 특도가 아니야. 이 정도 쪼여야지. 언니, 쪼이니까 좋지? 그걸 말이라고 하니까 쪼이니까 제일 멋진 느낌이야. 형부도 좋아해? 내가 쪼이고 나니? 나보고 이쁘다고. 야, 쪼이니까 좋긴 좋은가 보다. 네? 태나니? 아, 안 나. 태났나? 역시 여자의 몸매는 거들로 빡 쪼여줘야 돼. 맞아. 아니, 조금만 더 쪼여줘. 야! 배 터진다. 설마. 불치의 병이야.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. 엑스레이 사진도 들고 있었다면서. 불치의 병이야. 마지막 가는 길에 이를 만나러 온 거지. 그렇지. 왜 하필이면 나를 만나러. 그러게. 어? 초등학교 때 킹카였다며. 믿을 순 없지만. 어, 정말이야. 그때는 날씬하고 정말 괜찮았어. 불치의 병이야. 그래서 마지막 첫사랑 만나러 온 거야. 지영아, 가면 안 돼. 내가 널 지켜줄게. 그니까 오늘 확 잡아보라. 알겠지? 그럼, 힘들어, 타이거.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학문조이기 모임
일명 황조모 발기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조여야 잘 산다. 함께 모여서 조이고 연구하고 또 조이고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 긴급 동의요. 뭔데? 아니요, 며칠 전부터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묘령의 여인이 재원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게 한 명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 여자의 명복을 빌며. 아,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? 무슨 불치병이야? 명복은 무슨 명복을 빈다고 진짜. 저기 불치병이야?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한테 항문조역이라 한번 해보라고. 그래. 자, 이 누나가 사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여기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조이기 뭘 줘요 진짜로. 점수였다. 지영아. 지영아. 무슨 날이에요? 저기 지영아, 나 다 알고 있어. 너 그리고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.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 꼭 지켜줄게. 지영아, 알았지? 알았구나. 근데 이미 늦었어. 완전히 가기로 결정했어. 안 돼. 저기요, 불치병도 나을 수 있대요. 네? 항문 조이기 해봐요. 지영아, 이제 날 떠나지 마. 그리고 너 나랑 결혼해줘. 어? 응? 뭐? 결혼? 어.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나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할 거야. 사귄 남자 있어? 어? 너, 뭐야? 근데 왜 날 찾아왔어? 초등학교 때 한순간 짝사랑했던 사람이라 만나보고 싶었어. 그럼 그 엑스레이 사진은 뭐죠? 아, 이거요? 미국 이민 가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거든요. 오늘 낼 거예요. 사실 널 안 만나는 게 좋을 뻔했다. 어릴 적 그 모습이 아니야. 귀엽고 순진하다. 이래서 추억은 추억으로 놔둬야 하는 건데. 잘 있어. 참, 재원아. 응? 살 좀 빼. 지영아? 야, 지영아. 여러분, 합시다. 재원아, 잊어버려? 그래,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.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? 진짜로. 여러분, 재원아, 이럴 때일수록 황문조에게 힘써야 합니다. 진짜 이 사람들이. 근데 이거 하면 살도 빠져요? 그럼 그래, 다 싫어.